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ISO 2015년도 판 전환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ISO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의 기반이 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ISO 9001을 근간으로 해서 프로세스화한 시스템을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으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군 규격인 미일 스탠다드 Q9858을 제정해서 공급자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 제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곧이어서 미국의 국가 규격인 ANSI G 1.5와 영국의 국가 규격인 BS 5750이 ISO 규격 제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품질 경영 시스템, 즉 ISO 인증을 취득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고객 만족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마케팅 능력이 향상되므로 업무 체계 확립으로 인한 품질 경쟁력 확보도 되고 경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며 품질 의식 제고 및 생활화가 실현되며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으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또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대응도 되고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에 서게 될수 있도록 가점이 가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매장의 공장 조사 및 심사 경비 절감을 위해서 중복 평가 면제되게 돼 있고 사내 각 부서 간 업무 중복 해소 및 의사소통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ISO 인증 획득으로 말미암아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낭비가 감소되고 중복 업무가 감소되고 실수가 감소되므로 종업원 사기 진작이 되며 더 나은 동기부여가 되고 의사소통 개선이 되고 개인의 스킬이 향상되는 그런 이점 속에서 시간 자원 활용도가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한 원가 절감, 순이익이 개선이 돼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시장력이 확대되므로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개정 배경에 대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인정원에서 정의한 표준화를 보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활동을 향해 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룰을 작성하고 또 이를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정한 바가 있고, 과학, 기술 및 경험의 종합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뿐 아니라 장래의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진보 발전해야 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는 5년 또는 7년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나온 1987년도 판에서 1994년도 판, 2000년도 판, 2008년도 판, 지금 이어서 2015년도 판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SO의 인증을 받고 있는 모든 기업은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2015년도 판으로 전부 개정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표준화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제정을 하고 또 국제 간의 무역 촉진 및 상호 원조, 과학 및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교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표준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도 KS가 있고 영국엔 BS, 일본엔 GS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표준이 달라서 여기에 따른 국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다든지 무역 촉진 상호 원조 부분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ISO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전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국제적인 조직에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정되는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증의 필요성을 보면 기업은 제품을 제공받는 소비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고 품질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수요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품질 보증 능력을 알리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제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인증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품질 보증 능력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SO 9001 인증은 현재 90만 건 이상이 170여 개 국가에서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ISO의 근간이 되고 있는 품질 경영 8원칙은 고객 중심, 리더십, 전원 참여, 프로세스 접근 방법,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 지속적인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상호 유익한 공급자 관계 등 경영 8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고객 중심이라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요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리더십은 경영자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전원 참여라는 것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수용하는 조직의 모든 전원이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프로세스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은 모든 업무 절차를 입력과 출력하는 결과물을 낼 때의 프로세스 접근 방법으로 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상호 유익한 공급자 관계. 여기서 말하는 상호 유익한 공급자 관계라면은 제품을 하청 주는 공급자와 피공급자 사이에 유익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이점은 명확한 방침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경영자에 의해서 방침이 세워지고 그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수치화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지향하며 모든 경영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경영과 고객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게 정의되고 일관된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어서 명확한 책임관을 부여하고 계획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전 사원이 참여함으로 개선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프로세스 접근 방법에서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되는 활동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료나 재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제품이란 출력이 나오듯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된 그러한 활동의 집합을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형태에는 조직 경영 프로세스, 자원 관리 프로세스, 제품 실험 프로세스, 측정 분석 프로세스, 계산 프로세스 등이 있는데, 조직 경영 프로세스는 조직 경영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조직의 업무에 대한 분장을 통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조직경영 프로세스이고, 자원관리 프로세스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실험 프로세스는 생산 활동, 서비스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 절차를 프로세스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측정 분석 프로세스는 생산 활동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을 측정, 분석하여 목표하는 그러한 결과치에 다다랐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 프로세스는 측정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나온 불량, 그러니까 부적합에 대한 시정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것이 개선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의 관리는 명확한 흐름, 명확한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의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또 프로세스의 경중 완급을 조절하고 또한 관리 조직도와도 일치하게 하며 프로세스의 결과를 기록하고 프로세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최고 경영자에게 데이터를 피드백하는 그러한 것이 프로세스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성과 및 개선은 ISO에서는 PDCA 사이클을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PDCA는 Plan, Do, Act, Check 이 4단계를 반복하며 가는 것이 ISO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해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고객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침에 따른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플랜이고, 두는 실행,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고, 체크, 프로세스 및 제품을 방침, 목표 및 제품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액트는 프로세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액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돌 때의 PDCA 사이클이라고 말하는데, 기업 경영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PDCA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지속적인 개선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프로세스 접근 방법에 보시면은 고객의 요구사항, 즉 계약이나 스펙에 의해서 입력이 되게 되면 제품 생산활동, 서비스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품 결과물에 대한 측정 분석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측정 분석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를 통해서 지원되게 돼 있는데, 물적관리, 그러니까 설비나 그 밖에 자재, 재료,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물적관리라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자나 또 검사하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관리를 인적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통하여 자원 관리를 하게 되면 제품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향상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ISO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2015년도판 ISO 문서를 개정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ISO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규격은 10항까지의 제목이 있는데 1항서부터 3항까지는 일반 사항이고 4항부터는 조직의 상황, 5항 리더십, 6항 기획, 7항 지원, 8항 운영, 9항 성과 평가, 10항 개선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뀌게 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쓰여온 ISO 9001 2008년도판은 ISO 9001 2015년도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제품이란 용어는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 용어가 이상하죠? 하여튼 제품 및 서비스라고 이렇게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제품 및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고 경영 대리인이란 용어가 있었는데 2015년도 판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하나의 경영 대표를 위한 요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서화 품질 매뉴얼, 문서화된 절차, 기록 이런 용어들은 문서화된 정보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 업무 환경은 프로세스의 운영을 위한 환경으로 모니터링 측정 장치는 모니터링 측정 자원으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는 외부적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및 서비스로 공급자는 외부 제공자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객의 요구사항만 있었던 것이 고객 조직과 조직의 상황과 관련 이해관계 기관의 기대와 필요가 다 같이 기업의 조직에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지원 운영을 통해서 실행되며 거기에 대한 수행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고 다시 계획 실행 확인 조치가 반복되는 PDCA는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 리더십, 경영자의 리더십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가운데 수행 평가하고 개선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PDCA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고객 만족에 이르고 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QMS 결과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용어의 해설을 중요한 용어를 이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판에서는 리스크 기반 사고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는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조직은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계획과 운영 조치가 필요하다. 다루는 리스크와 기회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개선된 결과 달성 그리고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위한 기초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반드시 리스크 기반 사고를 기초로 한 리스크 관리를 수립, 경영해야 된다 되어 있고, 조직의 상황에 따라 조직에 어떠한 리스크와 기회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파악한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한다. 무엇을 용인할 것인가, 무엇을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기반 사고는 곧 예방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리스크 기반 사고는 단지 경영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반드시 조직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조직의 사항은 조직의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상황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4-1에 조직과 조직의 상황 이해라는 부분이 있죠.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의도한 결과의 달성에 대한 능력의 영향을 가지는 전략적 방향과 목적에 관련된 내부 그리고 외부 사안들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반드시 내부 외부 사안들의 정보를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외부의 상황 이해는 예를 들어서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 환경, 국제적인지, 지역적인지, 또는 특정 지역인지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고려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가 있다. 내부 상황의 이해는 가치, 문화, 지식, 그리고 조직의 수용에 관련된 사안에 고려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내 외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4점 이항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라는 부분이 2015년도 판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고객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과 그대 영향에 의하여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에 연관된 이해관계자 B. 품질 경영 시스템에 연관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직은 이러한 이해관계자 기관과 그들이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해관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고객,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그 다음에 공급자, 배급자, 도매상 또는 유통에 포함된 그 밖의 판매업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규제자, 그리고 그 밖에 관련된 이해관계 기관들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주, 이런 부분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 관공서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 하여튼 우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4.3 품위경영시 때문에 적용 범위 결정. 근데 품질경영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직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과 그 경계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결정할 시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뭐 4.1에 언급된 내용, 4.2 좀 아까 이해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들, 조직 제품 및 서비스 또 조직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에 유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문서화된 정보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4.4 품질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조직은 필요한 프로세스 그들의 상호작용 이 규격의 요구사항의 준수를 포함한 품질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수립, 운영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직은 품질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 조직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들의 적용을 결정하고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되는 입력과 이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들에서 기대된 출력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결정, 효과적인 운영과 이 프로세스들의 관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 및 적용, 모니터링, 측정, 그리고 관련된 수행표 지표를 포함해서 또 이 프로세스들과 그들의 역량 보장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 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 또 요구사항에 준하여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이 프로세스들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한다는 보장에 필요한 변경사항 수행과 이 프로세스들에 대한 평가, 품질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의 개선, 또 필요한 범위까지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운영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정보 유지, 계획한 것과 같이 프로세스들이 수행된다는 신뢰성을 위해 문서화된 정보 유지. 네. 그래서 품질경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들이 수행된다는 신뢰성을 위해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1항의 리더십과 의지. 네. 최고 경영자는 다음에 의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리더십과 의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첫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효과적인 품질 경영과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의사소통. 세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보장하는 것. 네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부여된 인원들의 참여, 지시, 그리고 지원, 그리고 개선 증진, 책임의 범위에 적용되는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 역할의 지원 등이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에 반드시 포함돼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5.2항 방침입니다. 품질 방침 개발. 최고 경영자는 반드시 품질 방침을 수립, 운영,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적절해야 하고 이들의 전략적 방향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품질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기초의 틀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의지를 포함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포함해야 된다. 이것이 품질 방침을 개발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5.2.2의 품질 방침의 의사소통. 품질 방침은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되고, 또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 안에서 서로 간에 회사의 품질 방침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이해되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해당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된다. 같은 얘기죠.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최고 경영자는 조직 안에서 책임과 권한을 위한 관련 역할이 부여되고 의사소통되고 이해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최고 경영자는 다음을 위하여 책임과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첫 번째, 품질 경영 시스템이 규격의 요구사항에 준한다는 보장. 두 번째,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가져온다는 보장. 세 번째,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행과 개선을 위한 기회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는 것. 또네 번째, 조직 전체의 고객 중심을 장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다섯 번째, 변경에 의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이 계획되고 운영될 시 해당 품질 경영 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 이러한 것이 최고 경영자가 조직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ISO 요구사항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용어인데, 6점이랑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기획할 시에 조직은 4점이랑 사항과 4점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뤄질 필요가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유익한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고, 유익하지 않은 영향의 예방 또는 축소시킬 수 있어야 되고, 개선을 달성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또, 조치를 품질 경영 시스템 프로세스에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 또이 조치들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제품 및 서비스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대해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반드시 잠재적 영향과 비례해야 된다. 리스크를 다루는 선택사항에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과 기회를 가지기 위해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것, 또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변경, 리스크를 분할 또는 제공된 결정에 의한 리스크 보유를 포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새로운 실행의 채택이고,
새로운 제품과 및 서비스 출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 새로운 마켓 오픈, 새로운 고객 파악, 협력 관계 구축, 새로운 기술 사용, 그리고 조직 또는 조직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기타 다른 유익한 그리고 실용적 가능성을 언급으로 이끌 수가 있다 되어 있네요. 6.2항 품질 목표와 목표 달성의 기획. 6.2.1항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관련 기능, 수준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목표를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품질 방침과 일관되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 측정 가능하다는 것은 수치화된 품질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고객 만족의 증대 관련돼야 된다. 또 모니터링 돼야 된다. 또 의사소통 돼야 된다. 적절하게 업데이트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수치화된 품질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고객 만족의 증대성에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달성도 일정 기간 후에 달성이 되었는지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경영 검토 시에 최고 경제에게 보고가 되거나 직원들에게 공표가 되어서 달성 의지를 고취한다든지 그리고 매년 목표가 업데이트되어야지 되는 그런 것이 유지되어야지 된다 이런 문서화된 정보로. 품질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 건지를 계획할 시에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수행될 것인지 무엇이 수행될 것인지 또두 번째 어떠한 자원이 요구될 것인지 또세 번째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인지 또네 번째 언제 완료가 될 것인지 다섯 번째 결과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이런 등등을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조직이.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계획은 조직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할 시그 변경 사항은 반드시 계획된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변경의 목적 그리고 그들의 잠재적인 결과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완전성, 자원의 가용성, 그리고 네 번째 책임과 권한의 할당 및 재할당.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계획된 방법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1항의 자원입니다.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립, 운영,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반드시 결정하고 제공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기존 내부 자원의 능력과 제약상, 두 번째, 외부 제공자로부터 무엇을 얻을 필요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반드시 조직은 감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하여,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적 수행과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을 반드시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 수행과 프로세스 운영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은 반드시 결정되고 제공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1.3의 기반 구조. 조직은 프로세스의 운영과 제품 서비스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은 조직을 기반 구조를 반드시 결정하고 제공 유지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반 구조는 건물과 관련된 유틸리티,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장비, 그리고 운송 자원,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등을 얘기합니다.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환경은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과 이들의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결정하고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환경은 다음과 같은 인간과 물리적 요인의 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회적, 그러니까 차별 대우가 없는 침착한 대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의 사회적, 그다음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정신적인 피로 방지, 감정적인 보호. 세 번째 물리적 온도, 열, 습도, 밝기, 공기 흐름, 위생, 소음. 이런 등에 서 인간과 물리적 요인의 조합이 돼서 적합한 환경을 이루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7.1.5점 양 측정 추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추적성이 요구사항일 때 또는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조직이 고려하였을 때 측정 장비는 반드시 교정이 되는 또는 검증이 되는 또는 둘 모두 구체적인 간격 또는 사용하기 이전 측정 규격이 국제 또는 국가 측정 규격에 유리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규격이 없을 시 교정 검증에 사용된 근거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들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해야 되고, 세 번째, 차후 측정 결과와 검증 상태를 틀리게 입증할 수 있는 조정, 손상, 악화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측정 장비가 의도한 목적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더 지금 반드시 이전 측정 결과 유효성에 이것이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측정에 대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1.6강의 조직의 지식. 조직은 반드시 프로세스 운영과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이 지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필요한 범위까지 사용 가능해야 한다. 변경에 필요한 동향이 다뤄질 때 조직은 반드시 최근의 지식과 어떻게 정보를 획득할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지식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직적 지식은 조직의 특수한 지식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조직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공유된 사용된 정보이다. 조직적 지식은 다음을 기초로 하는데 내부 출처, 지적재산 경험으로부터의 지식, 성공한 또는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배움, 문서화되지 않은 지식과 경험 공유의 포착, 프로세스에서의 개선 결과, 제품 및 서비스, 네. 또 외부 출처, 규격들과 학회,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로부터 얻은 지식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로세스 운영과 제품, 서비스와 서비스 적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7.2항 적격성은 조직은 반드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의 필요한 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인원들의 적격성은 적절한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적용되는 경우 필요한 적격성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당 조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적격성의 객관적인 증빙을 위해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적용되는 조치는 교육 제공, 모니터링 또는 고용된 인원에 대한 재배치, 고용 또는 적격성 있는 사람과의 계획 등을 포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7.4망 인식. 조직은 반드시 조직의 관리 아래 다음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품질 방침, 또 관련 품질 목표, 또 인원들이 개선된 수행에서의 이득을 포함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것, 또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예상되는 영향.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7.4 의사소통. 조직은 다음을 포함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내부 그리고 외부 의사소통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의사소통할 것인지, 두 번째, 언제 의사소통할 것인지, 또세 번째, 누구와 의사소통할 것인지, 네 번째,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지, 다섯 번째, 누가 의사소통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문서화된 정보를 생성 또는 갱신할 때에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적절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식별과 설명,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참조번호, 이런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또 구성 방식, 그 언어나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그리고 미디어 등을 결정해야 되고, 적합성과 타당성을 위한 검토와 승인, 문서화된 정보 관리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7.5.3.1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것들은 어디 언제든 필요할 시 적합하게 사용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이것들을 적합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밀성의 상실이나 부적절한 사용, 완전성의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은 반드시 다음 활동을 적절하게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 배포, 접근, 검색, 사용. 두 번째가 가독성을 포함한 보관 및 보존. 세 번째가 변경 관리. 네 번째가 유지 및 처분. 조직이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히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된다. 적합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부터 보여된 문서화된 정보는 의도하지 않은 변화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 접근 문서화된 정보만을 관람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문서화된 정보를 관람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한 허가와 권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암시할 수 있다. 8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 및 관리. 조직은 반드시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을 위한 요구사항에 준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운영 그리고 관리해야 된다 됐고, 다음에 의하여 결정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됐는데, 첫 번째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결정, 그다음에 다음을 위한 기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수락,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 요구사항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결정, 기준에 적합한 프로세스의 운영 관리, 필요한 정도의 문서화된 정보 결정 유지 그리고 보유, 프로세스가 계획된 것 같이 수행이 된다는 신뢰성 확보, 조직의 요구사항에 대한 작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인증, 조직은 계획된 변경과 의도되지 않은 변경의 결과 검토, 부정적인 영향 경감을 고려해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관리하여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와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결정을 맞는데,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 말이 안 맞죠? 제품 및 서비스의 수락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못하는데. 8점 2항에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고객의 의사소통 있는데,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 제공, 변경이 포함된 문의 조치 계약 또는 주문, 세 번째 고객의 불만을 포함하여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확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확보입니다. 서비스가 두번 들어갔네요. 네 번째 고객자 사안의 관리 또는 처리,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경우 비상조치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2.2항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결정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되는데, 규정된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다음을 포함합니다. 적용되는 모든 법적 요구사항, 두 번째 조직에게 필요하다고 고려된 것들, 조직이 제공할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또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의 검토. 조직은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조직은 다음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 된다. 첫 번째,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을 포함하여 고객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사항. 두 번째, 고객에 의하여 기재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규정된 또는 의도된 고객의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세 번째, 조직에 의하여 기재된 요구사항. 네 번째,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 다섯 번째, 앞서 나타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 조직은 반드시 사전에 규정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됐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지 않을 시 고객의 요구사항들은 수락 이전 조직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수락하기 전에 조직에 의해서 반드시 검토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인터넷 판매와 같은 몇몇 상황에서 공식 검토는 각각의 주문에 대하여 공평해야 된다. 이 검토는 카탈로그와 같은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말 그대로죠. 예, 공식적인 검토는 각각의 주문에 대해서 똑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8.2.3.2의 조직은 반드시 다음에 적용 가능한 것 같은 문서화된 정보를 보여야 된다. 첫째, 검토의 결과. 두 번째,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8.2.4의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시는 조직은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된다. 8.3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및 개발. 조직은 후속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설계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반드시 수립, 운영,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요구사항이죠. 들어가 보면 조직은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단계와 관리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설계와 개발 활동의 특성, 기간, 그리고 복잡성. 두 번째, 적용되는 설계와 개발 검토를 포함한 요구되는 프로세스 단계. 세 번째, 요구된 설계와 개발의 검증과 입증 활동. 네 번째,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에 포함된 책임과 권한. 다섯 번째,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에 필요한 내외부 자원. 또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 포함된 인원들 사이에서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관리.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의 고객과 사용자와 관여의 필요, 또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의 차후 공급을 위한 요구사항, 고객과 기타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에 의한 설계와 개발의 기대되는 관리 수준, 또 문서화된 정보에 의하여 설계 개발 요구사항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필요성. 이러한 사항들이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단계 관리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8.3.3 설계 및 개발 입력. 조직은 설계 및 개발에 되는 제품 서비스의 특정 유형을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기능적 수행 요구사항. 두 번째, 최근 비슷한 설계 및 개발 활동들에서 오는 정보. 세 번째, 법적 요구사항. 네 번째, 조직 운영에 전념하는 실행의 표준 또는 코드. 다섯 번째,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의한 잠재적인 실패의 결과. 입력은 반드시 설계의 개발 목적, 완료, 그리고 모호하지 않기 위해 적절해야 되고, 모순된 설계 및 개발의 입력은 반드시 해결된다. 조직은 반드시 설계 개발 입력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해야 된다. 네. 설계 개발되는 제품 서비스 특정 유형을 위한 필수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 서비스의 특정 유형을 기능적 수행 요구사항과 또 비슷한 설계 개발 활동들로 오는 정보와 법적 요구사항, 그리고 조직의 운영에 전념하는 실행의 표준 또는 코드, 또는 제품 서비스 특성에 의한 잠재적인 실패의 결과 등을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로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8.3.4 설계 및 개발 관리.
조직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와 개발 프로세스 관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달성된 결과를 규정, 두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및 개발 결과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검토, 세 번째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한 설계 및 개발 출력사항들을 보장하기 위한 검증 활동의 수행, 그다음에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개발 출력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입증 활동들의 수행, 다섯 번째 검토 또는 검증 또는 입증 활동 동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 수행에 대한 결정, 여섯 번째 해당 활동의 문서화된 정보 보유, 설계 개발 검토 검증 입증은 분명한 목적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분리되어 수행할 수도 있고, 또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와에 적합한 경우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다. 8.3.5 설계 및 개발 출력. 조직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설계 개발 출력을 보장해야 된다. 첫 번째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거. 두 번째 제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후속 프로세스에 적절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적정 가능한 경우 모니터링 측정하는 거. 또 요구사항 수락 기준을 포함하거나 참조해야 된다. 측정 요구사항,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 수락 기준을 포함하거나 참조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의도된 목적과 그들의 안전성, 그리고 적절한 공급에 필요한 공급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을 명시해야 되고, 조직은 반드시 설계 개발 출력에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근데 이런 사항들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8.3.6 설계 및 개발의 변경. 요구사항의 적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은 반드시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중 또는 차후에 시행할 시에 생긴 변경사항을 반드시 식별하고 검토하고 관리해야 된다. 조직은 문서화된 정보에 다음을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설계와 개발의 변경, 두 번째 검토들의 결과, 세 번째 변경에 대한 승인, 네 번째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취해진 조치, 이것입니다. 8.4 외부에서 제공받은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요 서비스 관리입니다. 외부에서 제공받은 프로세스함은 외주 가공 또는 외주 생산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조직은 외부에서 제공된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가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아래와 같듯이 조직은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받은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되기 위하여 외부 제공자가 제품 서비스를 제공, 조직을 대신하여 외부 제공자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 세 번째 조직에 의한 결정으로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이 외부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될 때, 조직은 요구사항에 준하는 프로세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들의 역량을 기초로 평가, 선택, 수행, 모니터링 그리고 외부 공급자의 재평가를 위한 적용 기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조직은 반드시 활동들과 평가에서 발생한 필요 지침에 대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외주에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적용 기준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8.4.2 이용과 관리의 범위. 조직은 반드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외부에서 제공받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가 조직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 조직은 다음을 반드시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프로세스가 품질 경영 시스템의 관리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 외부 제공자에게 그리고 결과 출력에 뭐둘 모두 관리가 적용된다는 규정. 세 번째,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되는 법조 요구사항과 고객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는 조직의 역량에서 외부적으로 제공받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잠재적 영향 그리고 외부 제공자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리 효과성. 그리고 외부적으로 공급받은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보장에 필요한 검증 또는 기타 다른 활동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8.4.3 외부 제공자의 정보. 조직은 반드시 외부 제공자와 의사소통 이전에 적절한 요구사항의 적절성을 보장해야 된다. 조직은 외부 제공자와 다음 요구사항을 반드시 의사소통해야 된다.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8.4.3 외부 제공자의 정보. 조직은 반드시 외부 제공자와 의사소통 이전에 적절한 요구사항의 적절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직은 외부 제공자와 다음 요구사항을 반드시 의사소통해야 된다. 첫 번째,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의 서비스와 서비스. 또 제품 서비스 방법, 프로세스 그리고 장비, 제품 서비스와 서비스 출하, 요구되는 인원들에 대한 자격이 포함된 역량, 또 조직과 외부 제공자의 상호작용, 조직에 의하여 정되는 외부 제공자의 수행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조직 또는 고객, 외부 제공자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검증 또는 입증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조직은 반드시 관리 조건 아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 시행되어야 된다. 관리 조건란에서는 정의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규정한 문서화된 정보의 가용성. 생산되는 제품 서비스,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수행되는 활동들의 특성, 달성된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 적합한 모니터링과 측정 자원의 사용과 가용성, 세 번째, 프로세스 또는 출력의 관리를 위한 기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가 충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락 기준을 입증하는 적절한 단계에서 모니터링과 측정 활동들을 수행. 네 번째, 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적합한 기반 구조와 환경을 사용. 다섯 번째, 요구된 자격이 포함된 역량 있는 인원의 임명. 여섯 번째, 결과 출력이 차후 모니터링 또는 측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을 때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획된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에 필요한 역량 입증과 주기적인 재입증. 일곱 번째,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여덟 번째, 출하, 인도, 그리고 인도 후의 활동을 시행. 이런 관리 조건 하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8.5점이 식별 및 추적성.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력을 식별할 적합한 방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조직은 반드시 생산과 서비스 제공 전체에 걸쳐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프로세스 출력의 상태를 식별해야 된다. 조직은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출력물에 대한 고유한 식별을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 추적성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여야 된다. 출력물에 대한 식별과 식별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8.5.3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의 소유 자산. 조직은 조직 관리 아래 또는 조직에 의하여 사용되는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의 자산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조직은 제품 서비스에 포함되는 또는 사용을 위한 제공된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의 자산을 반드시 식별하고 입증하고 보호해야 된다.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의 자산을 분실, 손상 또는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조직은 반드시 이를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에 보유해야 된다. 고객 또는 외부 제공자의 자산은 자재나 역량이나 기구 및 장비, 부지, 지적 자산 등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외부 제공자에 대한 자산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에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8.5.4 보존. 조직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중에 프로세스 출력에 대한 보존을 요구사항 준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보장해야 된다. 보존은 식별, 처리, 오염 관리, 포장, 보관, 전달 또는 운송 그리고 보호를 포함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이죠. 8.5.5 인도 후 활동.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에 연관된 운송 후 활동을 위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된다. 요구되는 인도 후 활동 범위를 결정할 시 조직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로 법적 요구사항, 두 번째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잠재적으로 원하지 않는 결과, 세 번째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 특성, 사용과 예정된 수명에 대해서, 네 번째 고객 요구사항, 다섯 번째 고객 피드백입니다. 운송 후 활동은 품질 보증과 유지 관리, 재활용, 최종 폐기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 의무사항 아래 이루어지는 조치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8.5.6 변경 관리. 조직은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변경사항 관리와 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조직은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 그리고 검토 결과에 의한 추가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설명하는 문서화된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변경관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8.6 제품 및 서비스 및 서비스 출고.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단계에서 계획된 준비사항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승인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제품과 제품 및 서비스를 불출하는 것은 적합성 검증을 위해 계획된 절차가 충족되기 이전에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조직은 제품 서비스와 서비스 출하에 대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문서화된 정보는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첫 번째, 허용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사항. 두 번째, 출하에 권한을 지닌 인원의 추적성. 제품 및 서비스의 출고에 대해서 반드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8.7 부적합 출력물의 관리. 조직은 요구사항에 준하지 않은 출력물의 식별과 사용, 운송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의 적합성 역량과 부적합의 특성을 기초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것은 제품의 서비스 운송 이후, 서비스 공급 이후 또는 공급 중에 있는 부적합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 조직은 반드시 하나 이상, 그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부적합 출력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첫 번째, 시정. 두 번째,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를 격리, 봉쇄, 반환 또는 제공 중지. 세 번째, 고객 통보. 네 번째, 용인 아래 수락을 위한 허가를 구함. 부적합 출력물이 시정되었을 때 요구사항의 적합품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적합 출력물에 대한 관리였습니다. 8.7점 2항에는 문서된 요구사항은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부적합의 설명, 두 번째 취해진 조치 설명, 세 번째 입수한 양해에 대한 설명, 네 번째 부적합에 대한 결정된 조치 식별. 9.1항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입니다. 조직은 무엇이 모니터링되고 측정되어야 될지, 타당한 결과에 대한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그리고 평가의 방법들에 대해서, 또 언제 모니터링과 측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지, 또 언제 모니터링과 측정의 결과가 분석되고 평가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직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적 수행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조직은 결과의 증거물 같은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반드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런 문서된 정보들이 반드시 보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1.2항 고객 만족. 조직은 반드시 고객의 기대를 얼마만큼이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객의 인식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된다. 조직은 이 정보의 확보, 모니터링 그리고 검토를 위한 방법을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고객 인식 모니터링의 예로는 고객 설문조사, 운송된 제품 및 서비스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 피드백, 그리고 고객과의 미팅, 시장 점유율 분석, 불만, 보증 클레임, 그리고 중개인 보고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9.1.3항의 분석과 평가. 조직은 반드시 모니터링과 측정에 발생된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된다. 분석 결과는 반드시 사용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제품의 서비스와 서비스의 적합성. 두 번째, 고객 만족의 정도. 세 번째, 품질경영 시스템의 수행과 효과성. 네 번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 네 번째,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에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다섯 번째, 외부 제공자의 성과. 여섯 번째, 품질경영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분석의 방법에는 통계 기술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9.2항 내부 심사. 조직은 반드시 품질경영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위한 조직의 요구사항. 두 번째는 이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이 효과적인 시행과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프로세스의 중요성, 조직에 영향을 미친 변경사항, 그리고 이전의 내부 심사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주기, 방법, 권한, 계획된 요구사항과 보고가 포함된 심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각 심사를 위한 범위와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심사 프로세스 목적과 공평성에 보장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을 선정하고 또 관련 경영진에게 심사에 대한 결과가 보고됨을 보장하고 또 지연되지 않은 적절한 시정과 시정 조치 그리고 심사 프로그램과 심사 결과에 대한 증빙으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것, 네, 이런 등등입니다. 9.3 경영 검토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 방향 조정과 함께 조직의 지속적인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 경영 검토 입력. 경영 검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계획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전 경영 검토에 의한 조치 상태. 두 번째, 품질 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외부 사항에 대한 변경. 세 번째, 다음 경영이 포함된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과 성과에 대한 정보. 관련 이해자로부터의 피드백과 고객 만족. 품질 목표의 충족의 정도. 프로세스 성과와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 부적합과 시정 조치. 모니터링 측정 결과, 심사 결과, 외부 제공자의 성과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경영 검토 입력 사항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자원의 적절성,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 최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 개선을 위한 기회 등입니다. 9.3.3 경영 검토 출력. 경영 검토 출력에는 다음과 관련된 결정과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선을 위한 기회들. 두 번째, 품질 경영 시스템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 세 번째, 자원의 필요성. 조직은 경영 검토 결과에 대한 증빙 사항과 같은 문서화된 정보를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10번째, 조직은 고객 요구 만족 등대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개선과 수행을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품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필요 사항과 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한 개선. 두 번째, 의도되지 않은 영향의 시정 예방 조치 또는 축소. 세 번째,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와 효과성 개선. 여기서의 개선의 예는 시정, 시정 조치, 지속적인 개선, 변경의 돌파구, 혁신, 그리고 재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과 시정 조치입니다. 10.2항. 불만으로 인한 경을 포함하여 부적합이 발생했을 시 조직은 반드시 다음을 시행해야 되는데, 부적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적용이 되는 경우 다음을 이행해야 됩니다. 관리와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함. 두 번째, 결과를 처리. 부적합이 재발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방법을 통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 평가. 첫 번째로 부적합의 검토 및 분석, 두 번째로 부적합의 원인 판단, 세 번째 비슷한 부적합이 있는지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세 번째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 네 번째 취해진 모든 시정 조치의 효과성 검토, 다섯 번째 필요한 경우 계획 중 판단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개정, 여섯 번째 필요한 경우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변경. 시정 조치는 직면한 부적합의 영향이 반드시 적절해야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10.6.2. 조직은 반드시 다음의 증명과 같은 문서화된 정보를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부적합 특성과 취해진 후속 조치의 결과. 두 번째, 시정 조치의 결과. 10.3.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조직은 반드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적절성, 그리고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직은 성과가 저조한 영역이나 지속적인 개선의 일부로 다뤄져야 할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과 평가의 출력 및 경영터를 통한 출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지속적인 개선을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해설을 마치겠고요.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대화방에서 나가셨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